젖은 서랍 한 켠에 빛바랜 사진을 꺼내 멜로의 화필름처럼 추억들이 스쳐가네. 덜덜덜 죽은 기소리 지질질 라디오 소리 즐겨 듣던 음악처럼 나만의 세레나데. 스쳐가네. 덜덜덜 죽은 기소리 지질질 라디오 소리 즐겨 듣던 음악처럼 나만의 세레나데. 섭이언이 많이 기다리셨죠? 네! 기다리신 만큼 에너지 쑥쑥 텐션 팍팍 담아서 차트 쭉 달려볼까요? 네! 더 들었쇼! 쉴 둘째 주 차트 확인하러 가보자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웃고 살면 에헤라 에헤라 삶아 좋구나. 양지윤씨의 사는 맛이 22. 가을밤 모두의 취향을 저격하는 바로 그 노래 부릅니다. 나만의 세레나데. 명섭씨의 세레나데가 19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더 트러쉬와 함께하는 화양연화 앞으로도 계속될 화양연화 홍자씨가 18위입니다 화양연화 새로운 데뷔를 내셨다던데. 맞아요. 이분과 함께라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남진쌤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는 17위. 누군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16위 선우나쌤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사랑으로 가시는 길은 직진 또 직진입니다. 우리에게 유턴은 없다. 없다. 박군씨의 유턴하지 마가 15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인생아. 가장 아름다운 나를 위한 인사 조항조쌤의 인생아 고마웠다가 14위. 평생 마음에 사무칠 그 이름 인생을 함께할 그 이름 13위 진성쌤의 그 이름 어머니. 기쁨의 한 잔 위로의 한 잔 어느새 빈 술잔에 감성 한가득 강진쌤의 막걸리 한 잔이 12위. 아름다워.
멋진가 예쁨 장착 완료. 발걸음 가볍게 그대 만나러 갑니다. 이천호 씨가 11위. 네, 10월 둘째 주 20위에서 11위였습니다. 사랑도 담겨 있고 인생도 담겨 있고 노래에 다 있네. 아유, 벌써 노래 취하시면 어떻게 해 누나. 아유, 여기 흠뻑 치는 노래들이 아직도 더 있다고요. 상위권 차트요. 네, 특히 이번 주엔 더 치열하다고 하다나 뭐라나. 후딱 확인하러 갑시다. 네, 자 가보자고.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랑 잊지 말자고요. 장민호 씨의 회초리가 10입니다. 진하게 한잔 받으시오. 멈출 수 없는 축배 타임. 기재 형의 짠짠짠이 9위. 아, 승 채우고 가락 튕기고 제대로 한판 놀아 봅세. 8위는 명탁 씨의 한량가. 슬픈 선율과 애절한 노랫말의 울컥. 그리움이 솟구치는 울림. 송가인 씨의 비 내리는 금강산이 7입니다. 목 빼지게 기다리고 있대요. 아니 누가요? 어디서요? 진성쌤의 안동역에서가 6위. 알 수 없는 인생사 이분은 좀 아시려나요? 아, 제발 답 좀 알려주세요. 나훈아쌤이 5위입니다. 이분이라면 이정표 안 보고 계속 맴돌래요. 어떤 분이요? 어? 아 맞다, 그럼 좀 무대를 준비하셨다는데. 아 씨, 거기까지. 장윤정씨의 이정표가 4위. 10월 둘째 주 10위에서 4위였습니다. 상위권 차트의 꿀잼 포인트 다들 놓치지 않으셨죠? 네, 이번 주 화수 목금 토일도 이 좋은 내용들을 쭉쭉 청정하시면서 이겨내세요. 자, 갑다고. 저희 그 자리로 가도 돼요, 도현씨님? 네, 가도 됩니까? 갈래요, 갈래. 네. 아, 돼요. 네, 네. 어이. 그래요, 네. 언제든 이 자리로 놀러 오시면 제가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더트로쇼에 어쩌면 저보다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차트 요정 두 분 덕분에 이번 주 20위부터 4위까지 차트를 만나봤는데 확실히 언제고 1위 후보에 오르기 위한 그 비장함이 느껴지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조명섭 씨의 세레나데, 홍자 씨의 화양연화, 또 조항조 씨의 인생아 고마웠다가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 두 계단 점프한 조명섭 씨의 감미로운 세레나데 만나보시고 세레나데 부릅니다. 네, 더트롯쇼의 차트 요정입니다. 조명섭 씨와 강예은 씨 만나봤습니다. 두 분은 사실 더트롯쇼를 그 누구보다 자주 찾아주고 꽉꽉 채워주시는 두 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분은 진짜 더 근사하고 멋진 뮤지션으로 무르익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콘서트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 서비 씨도 빠지지 않고 콘서트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경주에서 여러분들과 멋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비 씨와 운치 있는 가을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